저는 한국사 정시용이라고 합니다. 뭐 정경산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네이버 쳐보면 그냥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는 여러분들 그 강의 경력은 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부터 설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약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갈게요. 한국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다 필수니까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좀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공부가 어렵죠. 그죠? 적어도 한 안전한 90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직렬마다 이제 약간 이 커트라인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90점 정도면 이제 안전하게 어느 직렬이든지 응시가 가능하니까 합격선에서는. 그래서 한국사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첫째로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 만점 전략이 첫째는 이렇게 하셔야 돼. 개념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개념 파악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수업 시간에 개념 파악해 가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개념 파악이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모르는 거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용어들 나오니까 이걸 용어를 모르고 그냥 외워대면은 너무 힘들죠. 그 많은 양이니까. 해서 개념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컨대 개념 파악을 하게 되면 뭐 사심관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사심관제도. 사심관제도라는 건 막 외워댄다고. 사심관제도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뜻이 뭐죠? 사심관제도? 이거는 심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심사관.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심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사관이라는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태조 왕건이 신라 경순왕 김부 있죠.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이 신라 경주 갖다 바쳤으니까 태조 왕건은 아유 형님 그럼 경주 지역에 있는 형님이 좀 맡아 다스리세요 해가지고 주어진 관직명 자치를 허용했던 이게 심사관이라는 의미의 사심관이라는 관직이다. 그럼 사심관제도의 뜻을 이렇게 파악했잖아. 파악했으면 이게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주체가.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게 누가 한 거냐면 태조 왕건이었단 말이야. 10세기 태조 왕건 고려 왕건이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의미는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었구나. 자치 허용. 그럼 이 자치를 허용했다는 차원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조선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으로 이어지면 유향소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지면 돼. 유향소가 또 뭐냐? 남길 유자야.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향촌에 남겨진 향촌 자치 기구소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유향소라는 걸로 이어진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조선이라고 썼지만 14세기 고려 말, 15세기를 거쳐서 16세기 정도까지가 유향소가 가장 파워가 있었을 때가 16세기입니다. 16세기 또 사회 세력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시기에 지배 세력이 살인파라고 하는 세력. 얘네들은 향촌 세력이었으니까. 그래서 향촌 세력의 자치기구, 양반 사족 중심의 이게 유향소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개념 파악이 됐으면 제일 중요한 게 시기 파악이에요. 요 시기 파악이 되면 90%는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막 외워댄단 말이지. 시기 파악하면 90%가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시기를 파악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10세기 태조 때 이렇게 했듯이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를 나눠서 보셔야 돼. 전근대사는 어쨌든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걸 전후로 해서 근현대사가 시작되니까 그건 얼마 안 되죠. 지금 21세기를 하더라도 한 150년 언저리니까 그거는 세기별로 봐도 의미가 없는 건데 전근대사는 요거는 몇 세기 어느 왕 때 또는 사회 세력은 누군지 그 시기에 지배 세력은 누군지 요것만 매치하면 답이 뚝뚝뚝뚝 나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문화재를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시기 파악하는 재료로 문제를 낸다. 그 원칙을 알고 있으면 그럼 자기 점검도 가능하죠. 내가 이 문화재라든가 사건이 딱 나왔는데 문화재를 모른다. 어느 시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된 거야.
항상 그걸 기준으로 잡으라고. 알았죠? 시기를.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작은 범위니까 근현대사는 몇 세기 해봤자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19세기, 20세기, 21세기 초반까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건 순서입니다. 사건 순서. 요거를 잡아주면 그러면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시기 파악이에요. 근데 요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내는데 뭐 역사라는 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되면 거의 다 된 거니까 세 번째로 되는 것은 이제 의의 파악이라고 하는 건데, 의의라고 하는 건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의를 파악하는 거. 그럼 예컨대 3.1운동이라고 해도 좋겠고. 그러면 3.1운동이 몇 년입니까? 3.1운동이라고 얘기해보자. 1919년이에요.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게 됐을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닌가. 그죠? 내적인 배경도 있고 또는 외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지?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다. 뭐 여러분들 생일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의 사랑 내지는 실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탄생시킨 거니까. 그런 배경,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내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건 우리 민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고, 외적인 배경은 국제정세도 있죠. 뭐 일신의 민족자결주의라든가 이런 말 하잖아. 응? 자, 그럼 요거 3.1운동의 전개과정도 있다고. 전개과정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또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준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3.1운동 터지기 전까지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가 준비기예요. 그래놓고 3월부터 해서 쭉 3월 중순, 상순, 중순, 그 다음에 4월 상순, 중순까지 이렇게 4단계로 봐야 돼. 전개과정 4기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것의 결과는 다 알죠. 우리가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미친 영향은 뭐냐? 영향. 이거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의 최대 규모이면서 민족해방운동이기도 하고 만세시위운동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지구 역사상 그 당시까지 식민지 체제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족 해방 운동, 이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5월 달에 일어났던 반일 민족 운동이었던 5.4운동이라든가 19년, 또 영국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또는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 뭐 민족 해방 운동의 선구가 됐던 게 바로 3.1운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까지 파악하면 되는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같은 생각인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기 파악하는 재료로 시험 문제를 낸다. 그거 자체로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시기 파악의 재료예요. 재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부할 건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까먹기도 하고 또 실력이 쌓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최고 중요한 본질이다. 특히 2번 시기 파악하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 가면 이제 안전한 점수가 되겠죠. 또 공부하는 방법상 인터벌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방법적으로 뭐 어느 하루, 예컨대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은 12시간 내가 한국사 다 공부하기 끝내겠다. 하루만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그럼 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남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놓으세요. 근데 월, 수, 금 이라든가 자기 공부 계획이 있을 텐데, 내지는 월, 수, 금은 전근대사를 배치하세요. 전근대사, 전근대사 조금씩이라도. 화, 목, 토는 이거는 근현대사를 배치하는 거야. 근현대사, 근현대사,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이건 투트랙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시간씩이라도, 내지는 두 시간씩,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해서, 날마다 조금씩을 봐야 돼. 안 그러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다. 또 실력이 안 올라요. 가장, 전공하고, 또 이렇게, 한 18년 가까이 계속 강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밖에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공무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이제 지름길이 요겁니다. 또 자기 점검하는 거 아까 했죠. 내가 아냐 모르느냐는 시기 파악하는 개념으로 자기 점검을 해라. 자, 이렇게 하시고 공부 방법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나가면 우리 교재가 이제 다 있을 텐데 6쪽에 보시면 6쪽은 꼭 아셔야 돼요. 역사란 무엇인가? 요거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드릴게. 뭐 교재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수업 나가면서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언급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의 의미, 요것의 의미를 뭐 간단하게 보면 일단 교재는 6쪽은 반드시 알아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알려준 대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난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저걸 등한시한다고, 그지? 예, 시기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역사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하나는 사실로서 역사라는 말도 하고 또 내지는 뭐 기록으로서 역사 이런 말하지. 역사라는 말 자체 원래 역은 무슨 뜻이냐면 달력할 때 쓰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있었던 일그 자체를 역이라고 그래. 그런데 있었던 일그 자체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었던 것을 기록한 거 기록하겠죠. 의미 없는 건 기록 안 하고. 그래서 기록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사하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주관의 의미구나.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봐서 원래 그럼 어떤 게 진정한 역사냐고 했느냐.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는 사실로서 역사, 뭐 이런 사실. 여기서 사실은 일사자를 씁니다. 일사자. 그래서 일사자를 써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자체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래. 근데 그 사실 중에서 다알 수도 없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 알아? 그지? 예, 다 모른단 말이야. 근데 무수히 많은 과거 사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게 고 삼국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쳐봐요.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사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실이 있는데 고려 시기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삼국시기의 역사서를 썼는데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삼국사기. 그지? 이게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 썼는데 그럼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공부할 때는 꼭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 하나는 12세기죠? 김부식은 경주 김씨예요.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고. 경주 김씨.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니까. 이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승려가 아니죠. 유학자야. 유학자. 그럼 요 삼국사기 안에는 경주 김씨니까 신라 중심 사관이 들어가 있겠지. 그지? 삼국 중에서 신라를 높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신라 중심이야. 유학자기 때문에 유교 사관이 반영돼 있다 이런 말하지, 그지? 예, 유교 사관, 유교 사관. 그럼 유교 사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유학은 내세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현세적인 부분을 강조해. 그래서 현세적이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거. 우리가 합리주의라 그래. 이두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뭐 귀신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요거 우리가 유교 사관, 합리주의 사관이라 그래.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걸 합리주의. 합리라는 건 누구나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견해. 합리주의 사관이라 그래. 많이는 들어봤잖아. 그치? 사관. 유교 사관. 그 다음에 이건, 체제가 뭐냐. 기전체다. 라는 거죠. 관찬사서고. 관에서 편찬한 사서. 정부가. 인종의 명을 받들고. 그럼 기전체는 뭐냐? 인물 중심으로 레벨이 들어가는 챕터가 다르다. 이게 기전체야. 인물 중심. 이게. 그럼 기전체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가 그 씨발점이야. 발음은 좀 그러네. 씨발점인데, 여기는 본기, 세가, 열전, 지라고 하는 건 여러 아주 만물지. 잡다한 건막 섞은 기록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표는 연표. 이렇게 다섯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전체 사서라고 하는데, 그럼 삼국사기가 기전체라는 건 누구나 다 공부해요. 그지? 다 공부한다? 그죠? 공부했어. 그러면 삼국사기에 이 다섯 개 구성으로 다 되어 있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 그지? 왜냐하면
원래 황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 황제 같은 경우를 본계에다가 기록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황제 밑에 단계인 제왕들, 왕들이라고 하는 애들을 세가에다가 편찬하고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열전은 여러분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컨대 자기 허벅지 잘라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고기 대신 이렇게 과드렸다 몰래 효성이 지극하다고 막 전국의 방방곡곡에 이제 자자할 때 이름 났을 경우는 아 얘는 참 뛰어난 애다 해가지고 열전에 집어넣는다고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연표, 지, 잡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황제를 칭하진 않았어도 본기에다가 편제했다고. 그래서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우리나라 왕들을 해서 삼국사기에는 본기는 있어요. 그러면 역대 황제가 들어가는 편에 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본기를 넣었기 때문에 왕들을 세가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왕들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어요. 세가 편이 없고 열전은 있어. 그다음에 지도 있고 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내면 이렇게도 낼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또 여기 아까 있잖아. 유교사관이기 때문에 열전에 승려는 단한 명도 없다. 아하, 승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고급에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열전에 52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중에 승려는 단한 명도 없다. 단 승려는 없는데 따로 챕터 막 원효 이런 사람들 없다고 삼국사기 열전에. 대신 삼국의 불교 수용 과정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지? 고구려 소실왕 때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왔다든가 백제 동진에서 들어왔다든가 그다음에 신라는 고구려 무코자가 전래시켜줬는데 늘지마리깐 때 오세기에 근데 나중에 공인되는 것은 법흥왕태다 이런 얘기는 다 있어. 다 있는데 열전의 승려 얘기는 없다. 대신 불교 수용 내용은 들어가 있다. 알았죠? 이런 것들. 삼국사기가 이렇구나. 그러면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김부식이 썼을 때 이런 것이 반영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 김부식이 당시에 살아있을 때 봤던 역사책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 사실 중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만 선택했죠. 그지? 선택한 거 아니야. 이것도 선택이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있었던 일 중에서도 특정한 사실만 선택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 같은 경우에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니까 현존하는.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걸 이해한단 말이죠. 삼국의 역사를.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 그지? 왜? 김부식이 선택한 주관을 강요받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지?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라고 한 거야. 해서 이것만이 진정한 역사다라고 처음에는 이게 역사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도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사실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주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지? 객관은 없다. 아, 주관이다. 라는 입장. 이게 서로 싸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실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그 자체. 과거에 실제로. 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 자체도 사실이지. 그지? 일어난 일, 실제로 있었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 일그 자체를 사실이라고 한다. 아, 이게 진정한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역이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고는 그지? 역. 그럼 독일어에도 게시흐트라는 말이 있어. 게시흐트. 독일어는 좀 격하잖아. 빈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건 실제로 일어난 일 이런 의미가 독일어의 역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썼구나. 아 독일어에서는 이게 역사가 된 거야. 실제 일어난 일, 이런 의미니까. 아, 그래서 독일의 실증주의 역사학의 대표적인 사람,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역사라고 그랬어. 실증주의라 그래. 요 객관성,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객관성을 강조하는 입장.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랑케는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역사를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단언했어. 네 주관을 반영하지 말라. 그건 진정한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봐봐.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역사를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탑을 봐. 딱 탑을 보면, 이 탑이 스스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치?
안녕하세요. 탑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해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요. 저는 무왕 때 7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벼락 맞아가지고 좀 부서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지?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객관적인 일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대립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 아까 얘기했지, 삼국사기를 기록한 것처럼 또 남아있는 유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 혹은 기록을 다른 말로 뭐 서술, 다른 말로 기술로서의 역사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서 기록되어진 사실 이걸 우리가 역사 사자를 써.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예컨대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사 사자를 쓰는 이런 표현인 경우에는 사실 요거 있죠.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요거는 기록으로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선택되어진 사실이라는 얘기야. 요건 재구성했다. 그럼 기록으로서 역사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요것은 역사가가 개입한 거죠. 역사가의 사실의 선택이라든가 또는 기록이라든가 또는 평가라든가 또는 해석이라든가 이런 요소는 다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이라면 요건 주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역사라는 말 중에 사가 바로 그렇다. 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의미해. 부슬든 모습. 사관을 의미한다.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사관이기 때문에 주관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영미권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이것도 주관으로서 역사다. 왜? 이건 탐구하다. 찾아서 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됐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이건 주관을 강조하는 개념이구나. 독일의 게슈트. 이거는 객관적인 의미의 내용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주관에 해당된다고 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크로체라든가 딜타이 콜링우드 우리 책에 다 있죠. 6페이지에 그런 사람들인데 크로체는 뭐라고 했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는 게 뭐냐. 현재 역사가 속해 있는 당시의 현재적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지? 아까 얘기했어요. 탑이 있다. 탑이 있는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딱 요걸 답사를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탑을 보러 갔다가 깡패를 만났어. 사진 찍다가 계속 깡패한테 사진기 뺏기고 이빨 한 다섯 개 나가고 그 다음에 돈 다 뺏기고 신발까지 좋은 거 신고 갔다가 다 뺏기고 막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다시는 이 탑을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탑을 보러 갔는데 송혜교를 만났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났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고 쳐봐. 근데 이거 언젠간 인연이 되겠지 이래고 말한 거면 또 몰라서 그냥 한번 대시를 해본 거야. 대시해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까지 했어. 10년을 살았어. 그런데도 얼굴만 쳐다봐도 아직까지 그냥 두근두근 거려. 긴장되고 설레고. 그런 탑이라면 이 두 사람은 이 탑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겠죠. 결혼 기념일마다 막 할 거야. 그지? 그래서 같은 탑인데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예, 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케이? 해서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가가 속해 있는 당시 현재적 관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만이 진정한 역사다. 라고 서로 싸웠는데 야, 요거 가만 보면 형들이 했던 거 싸우니까 야, 이것이 없어도 안 되고 요것이 없어도 안 된다. 왜? 아무리 훌륭한 유물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사가 그걸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건 생명이 없잖아. 그치?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역사가라 하더라도 자질은 있는데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럼 역사가가 아니죠. 소설가지. 그지? 허구니까.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실론 쪽 관점. 요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3번 에드워드 헨리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객관도 중요하고 주관도 중요하다 그랬어. 객관 플러스 주관. 근데 어쨌든 요 객관적인 입장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건 상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주관이 들어갔으니까 카도 상대론적 관점에 있긴 하지요. 그치? 이건 되게 편해 카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관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또한 그거는 객관을 강조하는 거죠. 역사가를 만나지 못한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주관을 강조한 거지. 그치? 역사가의 의미, 이 역할을 강조하니까. 해서 칸은 역사란 결론적으로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했어. 사실 나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카가 이미 좋은 말은 핵심적인 걸 했으니까 안 할 뿐이지. 그지? 그래서 아 과거는 뭘로 바꿔? 객관으로 바꿔라. 객관으로. 현재는 뭘로 바꿔? 주관으로 바꿔라. 그럼 되는 거야. 어? 아, 둘 다. 그럼 됐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의 보기로 이쪽만을 강조하는 지문인지 또는 이쪽만을 강조하는 지문인지 그걸 골라내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은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표현 자체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입니다. 그지? 시기 구분 자체는 주관이야. 그지? 당시 사람들은 아 우리 원시 뭐 이렇게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 그지? 예, 그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이 겹쳐지는 특정한 시기의 결절점. 이거 우리가 시대라고 그래. 알았지? 시대. 예, 그래서 시대 구분은 역사의 다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일제시대 이건 쓸 수 없는 말이야. 그지? 일제강점기 일제시기 이렇게 해야지. 또 엄밀한 의미로는 조선시대도 우리만 쓰는 표현이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건 아니죠. 조선시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조선시기와 다른 나라 동서양의 공통점인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사회적 특질을 드러내서 아 봉건사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지? 봉건사회. 그럼 뭐 그런 건 묻진 않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자, 그래서 역사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시험에 나올 때는 이쪽을 강조하는 지문이냐, 아니면 이쪽을 강조하는 지문이냐. 결론적으로 뭐냐? 이해력이야. 아, 이해.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해봤자 안 된다 하니까 본질은 뭐냐?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암기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인터벌을 많이 듣지 말고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만큼 공부했다. 열심히 하겠죠. 다음에 또 수요일날 공부할 때는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되 여기서부터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넘기기만 해. 그냥 눈으로 아른거리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알았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봐. 근데 그냥 넘기기만 해. 눈으로. 알았죠? 이만큼 공부한 데는 그냥 눈으로 넘겨. 막 쓰면서 외우려고 하지도 마. 아니 주관식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쓰면서 하니? 물론 오감을 다 이용해서 하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부터. 이게 누적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자꾸 익혀서 눈으로 떠올라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이러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니? 과정이 정당해야 돼. 과정. 과정하고 결과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 결과? 컨닝해서라도 합격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컨닝하니까 더 못 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 로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지?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인생도 그렇고, 내 여러분 인생 선배잖아. 내가. 그지? 예, 하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럼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과정이 바람직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근데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실력은 출중하게 다 만들어졌는데 그날 장 트러블이 나가지고 막 시험 직전에 작살났어. 그러면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정이 안 좋은 애가 있어. 뭐 들쑥날쑥이야. 얘는 때려 죽여도 좋을 수는 없어. 그지? 무조건 안 좋아요. 찍어도 한두 개 맞는 거지. 20문제를 다 찍어서 맞추는 경우는 공자도 못해. 그거는. 그지? 실력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 얘는 똑같이 결과가 안 좋다고 쳐봐. 얘는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다시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실력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해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합격이 돼. 얘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처음부터.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래서 과정이 바람직해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놔야 아리까리한 문제가 분명히 한두 개씩은 있어. 그럴 경우에 아닌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 그지? 결과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과정을 사는 거지 결과를 사는 게 아니야. 시간 속에서. 그지? 예, 과정을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바람직하고 뿌듯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해라.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지.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은 피상적이야. 그지? 그럼 어떤 게 최선이냐. 그죠? 최선이라는 걸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게 공부할 때 최선인지를 알아야지.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획하고 공부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알아가지고 희열을 느낄 때야. 희열을 느낄 때 그 뿌듯함, 이걸 최선이라고 그래. 알았죠? 요거요? 그렇게 그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최선이 아닌 거야. 그러면 추워도 추운 줄 몰라요. 더워도 더운 줄 몰라. 그 아주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와 정말 그 자리에 일어나기도 싫고 이런 느낌 날마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걸 최선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부족해라고 즐거워서 더하는 경우 이거 우리가 겸손이라 그래. 겸손. 그래서 최선이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지적 희열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공부한 양. 나 3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희열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지 않고 잡담만 하고 막 놀기만 하고 멍 때리고 있고 그럼 나가더라도 어떡하냐. 오늘 학원 괜히 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최선이 아닌 거니까. 그지? 시간 낭비죠. 그럼 뭐야? 과정이 날려버린 거야.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날려버린 거지. 그지? 주어진 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육족은 이렇게 보시면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 균형론이라 그래. 균형론. 뭐 둘 다 강조하니까 객관과 주관을 다 강조하니까 균형론 이렇게 부르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7족은 역사 학습의 목적 이런 거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건 살짝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시대사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시대사 넘겨 보시면 20문제 중에 크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것만 하더라도 할 게 많은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건 안 봐도 되겠지. 통과해도 되고 11쪽도 통과하셔도 돼요. 다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12, 13쪽은 13쪽, 12쪽, 13쪽, 14쪽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교재가 따로 없잖아. 그렇다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책, 국사책 보기는 것도 좀 쪽팔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따로 책을 사지 않고 이 책에서 그냥 쭉 읽을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로 넣어놨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계에서 95년 이후는 역사가 발전이 안 된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한 2000년 정도까지 연구된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미 있는 서적을 여기다가 좀 넣어놨으니까 이걸 쭉 그냥 흐름으로 읽어보세요. 흐름으로 읽어보시면 돼. 알았죠? 그런 용도로 쓰라는 얘기야. 본격적으로 이제 15쪽부터 시기사로 또 들어갈 건데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구석지 시기 여기부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또 끊어서 구석지 시기부터 이제 시대사로 들어갈게. 아까 얘기했어. 시기 구분 자체는 뭐라? 객관이다 주관이다? 주관이다. 시대 구분 자체가. 알았죠? 오케이? 좀 쉬었다 갑니다.